어쨌거나 만우절 이벤트로 OX 퀴즈 대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빨리 다들 소리 질러. 으야. 으야. 컨텐츠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4월 1일 만우절이지 않습니까? 만우절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만우절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닥쳐! 지금 인원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명입니다. 와, 역대급이죠. 어쨌거나 만우절 이벤트로 OX 퀴즈 대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빨리 다들 소리질러.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승하신 분에게 제가 장작컵을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에게는 폭탄을 소환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탄을 가지고 왼쪽이 O, 오른쪽이 X 해서 OX 퀴즈를 낼 건데 틀린 쪽에다가 폭탄을 던질 거예요. 죽으신 분들은 제 뒤쪽에 조용히 계셔주시면 되고 계속해서 생존에 있으신 분들은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소하고 퀴즈에 참여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즉석으로 한 컨텐츠라서 지금 OX 퀴즈로 낼 게 그렇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가보도록 하죠. 맘마메야.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 꾸꾸의 나이는 올해로 4살이다. 자, 10초의 시간 드릴게요. 누구누구누구 정답은 X입니다. 올해로 3살이죠 뿌꾸는. 이제 어떻게 뿌꾸의 나이를 모를 수 있어. 반성해. 자, 나머지는 빨리 청소를 해주시고요. 원래 엄청 깨끗했었는데 폭탄 한 번으로 이 지경이 되네. 나도 도와줄게. 쓰레기를 만드는 역할. 야호! 답은 아는데 방향을 헷갈렸어? 그러면 내가 O를 그려줄게. A few inches later. 여기가 O야? 오, 여기 X도 돼있네? 너무 잘 돼있다, 야. 와, 경계선도 긋는 거야? 너무 본격적인걸? 와, 모든 걸 다 비세라로. 이 모자랑 컨텐츠 이렇게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다, 되게. 와, 이만큼이나 탈락했어? 바보들. 으야. 자, 문제 낼게요. 자, 얼마 안 있으면 저와 히쁨이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와 히쁨이의 결혼 기념일은 4월 6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옵니다. 와, 다 죽어. 왼쪽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전체 탈락이야? 야, 나 던졌는데 누가 내 폭탄 잡고 있었어? 솔직하게 얘기해. 다수에서 광명사자 누가 잡고 있었어? 아니면은 버그로 그런 걸까?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네, 뭐 확실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퀴즈에서 탈락한 사람은 잠깐 나가주세요. 자, 탈락 안 하신 분들 중앙으로 모여주시고. 자, 중앙선. 너 뭐해? 아, 탈락한 애구나. 아, 갑자기 흐느적하면서 쓰러지길래 깜짝 놀랐네. 자, 다음 문제 낼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들 긴장하세요. 중앙으로 모여요. 빨리 이제 문제 냅니다. 플레임의 키는 정확히 170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 X로 갔어? 정답은 X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 키는 정확히 171입니다. 부들부들. 1cm의 중요함. 1을 잊어선 안 돼요? 아씨, 다들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I am mom. 자, 저와 히쁨이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봉남이의 정확한 생일은 5월 6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좀 갈렸네요? 정답은 X입니다. 나도 죽으면 어떡해! 정확한 봉남이의 생일은 5월 5일입니다. 제
제가 생일이 7월 7일이고 뿌꾸가 10월 10일이거든요? 5월달에 봉남이를 데려왔었죠. 5월 말쯤인가? 그래서 같은 숫자로 통일하자 해서 5월 5일로 정했습니다. 이거 흥분되는걸? 장작컵 누가 가져갈까? 이번에 장작컵 완전히 완성이 돼서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배포가 된 상태인데 퀄리티가 정말 좋게 나왔어요. 다들 엄청나게 만족을 해주시더라고요. 나까지 막 뿌듯해지는 느낌. 장작컵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놓을 테니 많이 많이 제 방송을 사랑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4명 남았군요. 뭐좀 되게 사적인 퀴즈를 계속 내는 것 같은데 좀 방송에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거를 하나 생각해냈거든? 자, 현재 제 스팀 계정에 있는 게임의 개수는 정확히 1260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땡! 정답은 옵니다. 아, 왜 오로 한 명도 안 가? 자, 증명. 제 게임의 전체 개수는 지금 정확히 1260개가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쫘아야 we love is love you. 저 중에 50%는 야겜이라고? 야, 그렇게 야겜이 많으면 나도 스팀 계속 열심히 했지. 아, 안타깝게도 이번 OX 퀴즈의 우승자는 없습니다. 아니, 왜 5로 한 명도 안 갔어? 내가 그거보다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덜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확히 1260개 일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쉽게 됐습니다. 자, 만우절 특집으로 찍어본 빈세라 클린업 디테일 OX 퀴즈.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적여. 페이크다! 2회차 OX 퀴즈 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와! 빨리 머리 흔들어. 야,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제 방송을 좀 즐겨보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맞출 수 있는 상식 문제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방송을 하면서 꽤 많이 어떤 지식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에게 말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생존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버섯은 균류다. 아, 이거 너무 쉬운데? 맞으면 O, 틀리면 X. 다 O로 간 거야? 맞아. 정답은 O야. 그 정도로 다 몰릴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 맞습니다. 버섯은 식물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균류에 속하죠. 하, 상식치곤 너무 쉬웠군. 맘마매야.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현재 시각 기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의 총 개수는 1130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땡! 좋아요. 지금 딱 갈렸죠?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정답은! 오해야! 와, 개판났네. 자, 증명. 짠. 정확하게 11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새 이렇게 영상이 많이 쌓였네요. 틀리신 분들은 나가주시고, 우린 열심히 청소를 합시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좀 틀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딱 10의 자리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겠어? 하면서. 와, 근데 진짜 많이 죽었다. 이거 터지는 거에 약간 좀 쾌감 있지 않아요? 그 깨끗했던 바닥이 피로 물드는 순간. 아, 너무 변태 같았어 방금. 으야. 이것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자, 다들 긴장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저희 트위치 장작분들 중에 가장 오래 구독을 한 사람의 개월수는 50개월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땡. 자, 정답은 옵니다. 안 죽은 사람 있어! 빨리 나가! 와, 50개월. 4년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넘은 50개월. 50개월이 한 분도 아니에요. 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트위치를 왔을 때부터 계속 구독을 한 거지. 레알 개국공신. 자, 와, 마지막으로 남으신 분은... 임대한씨! 임대한씨! 와, 축하드립니다! 자, 임대한씨 청소 잠깐 넣어주고. 야, 나 인터뷰 좀 하자! 인터뷰 좀 하자! 대한씨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장작컵을 노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놀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놀려고 들어왔었다가, 네, 이렇게 될 줄은.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엑소로 갔는데 혼자 오로 오셨어요? 아, 뭔가 계속 딱딱딱 떨어지는 게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왔었었는데. 와, 대박. 내 노림수를 정확하게 파악했어.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장작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좀 평소에 방송 많이 보셨나요? 제 방송? 틈틈이 일하면서 주기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와, 지금 꽤 늦은 시간인데 어떻게 또 들어오셨대요? 전파 좀 하다가 페이크다! 제 3회 OX 퀴즈를 개최하겠습니다. 와, 벌써 3회야. 자, 이제는 난이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었고요. 뭐? 이제가 본편입니다. 이 OX 퀴즈 왜 개최했습니까? 만우절 특집. 그렇죠. 거짓말을 치는 날. 이제 진실과 반대되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합니다. 정답이 만약에 O라면 X쪽으로 가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맘마매야. 자, 아까 키 얘기했었지? 그렇다면 이쁨이 제 와이프의 키는 정확히 170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답은 옵니다! 히쁨이와 저와의 키는 정확히 1cm. 히쁨이는 모델 뺨을 후려갈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히쁨이는 키와 상관없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더라고요. 감동, 감동. 으야.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제가 원래 인생에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거였고, 하나는 집을 마련하는 거였고, 하나는 차를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전부 다 이룬 상태예요. 집도 신혼부부로 분양을 받았고, 희쁨이랑 결혼도 했고, 차도 제 이름으로 하나를 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차 기종의 이름은 미니 쿠퍼 체어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반대로 꼬아서 생각하셔야 돼요. 1. 정답은 X인데? 잠깐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봐. 체어맨이 아니라 컨트리맨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틀렸으니까 O로 가는 게 맞지. 그러면 아무도 탈락을 안 한 거네? 그래, 정답은 X니까 X로 던져야지. 나 바보야? 이게 폭탄에 불을 붙이면 일단 시간 제한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충분히 하고 폭탄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폭탄에 불을 붙이고 정답을 생각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폭파시켜버렸네. 그냥. 자, 이번에도 좀 솔직히 찍어야 되는 문제기는 해요.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컨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비세라의 또 다른 속적, 덜렁다크. 현재 기준 제 스팀의 덜렁다크 플레이 총 타임은 260시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정답은 도고도고도고도고도 X야. 저의 플레이 타임은 263시간입니다. 덜렁다크도 은근 많이 했다. 비세라는 얼마나 했냐? 야, 비세라가 덜 했네? 비세라는 195시간이고요. 덜렁다크가 263시간이에요. 더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구만. I am my mom. 자, 남은 6명이서 OX 퀴즈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 지난 365일, 1년 전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제 유튜브에서 지난 365일간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영상은 프레디 게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정답은 X예요. 정답은 세포 키우기였습니다. 세포 키우기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났더라고요. 세포 키우기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이죠. 굉장히 고어하고 심오한. 두 명이 탈락했고 이제 네 명의 장작분들만 남았습니다. 아, 유. 이건 솔직히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면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할 때, 특히나 게임 방송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시 생각하는 게 방송 장비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나는 무슨 마이크를 쓰는가?
사람들이 이제 제 컴퓨터가 한 550만 원 정도 짜린데 그러면 다른 장비들도 다 비싸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제 마이크의 가격은 15만 원이다. OX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할로? 정답은 X입니다. 제 마이크는 3만원짜리예요. 맞아요. 제 마이크는 3만원이라고 항상 생방송 중에 자주 얘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것보다 저한테 잘 맞는 마이크가 없더라고요. 비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이크 정보가 궁금하다고? 내 마이크는 캄소닉 필라CM 5010 프로. 예, 정말 얼마 안 남았군요.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방송 장비들이 집에 있는데 전부 다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에 묵혀둔 방송 장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없는 장비가 있습니다. 내가 다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아직 맞추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지 못한 방송 장비는 오큘러스다. VR기기 오큘러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오, 지금 그래도 양쪽으로 갈렸네요. 자, 정답은 안녕? X야. 뭐야, 한명 어디 갔어? 야! 어? 우승자 어디 갔어? 우승자 너도 죽었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오큘러스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바이브예요. 바이브를 가지고 싶은데 오큘러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 VR기기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큘러스랑 플레이스테이션 VR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VR 멀미가 그렇게 심한지 몰랐죠. 와, 지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창고에 조용히 처박아 두고 있는데 서서 할 수 있는 VR 있잖아요. 그런 건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고 나중에 이사를 가면은 바이브 기기를 구매를 해서 서서 VR 방송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X이기 때문에 O쪽으로 가신 분이 생존을 했죠. 엔드소원씨에요? 오, 축하드립니다. 엔드소원씨. 근데 엔드소원씨 장작컵 있어요? 네. 있다고? 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그럼 다른 굿즈를 보내드릴까요? 굿즈 다 있나? 다 있어요? 뭐지? 다 가진 자야. 너 왜 참여했어요? 스바라시야. 다른 굿즈 나오면 그때 보내달라고? 오케이, 접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굿즈를 만들어서 엔드소원씨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OX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만우절 분량은 충분히 뽑은 것 같다. 아, 만우절 때 뭘 올려야 될까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에도 가끔씩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인 것 같네요. 자, 만우절 특집으로 찍어본 빈사라 클린업 디테일 OX 퀴즈. 아, 오늘 또 새로운 컨텐츠를 도전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찍힌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군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적용.